이 영상은 인버터와 터치 제어에 대한 영상입니다. 대부분 기기에서는 PLC나 다른 제어기가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기기는 오직 터치만을 사용해서 인버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터치와 인버터는 모드버스 시리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터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터치는 M2 회사의 8인치 X탑 규정입니다. 프로페이스보다 해상도가 좋고 가격이 저렴한 규정입니다. 이 제어는 어느 크기의 터치든지 M2i 회사면 다 가능합니다. 언어도 한글 그리고 영어가 다 지원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본어나 중국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기기에서는 총두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수동 제어, 수동 운전하고 그리고 단계적 타이머를 이용한 속도 제어입니다. 일단 수동 운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동 운전에서는 첫 번째 가는 시간, 그 10이라고 적혀 있으면 10초, 그리고 RPM, 그리고 현재 운전 상태, 그리고 시간 경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0초를 입력하고, 그리고 뭐 1000rpm을 입력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동 운전으로 뭐 테스트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치를 이용한 인버터 타이머 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3개의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추가의 레시피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수동 제어처럼 RPM, 시간, 그리고 전열 인디게이터와 시간 경과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500이면 500rpm. 그리고 만약에 터치가 전원이 꺼졌거나 리스타트 될때 파라미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각각의 레시피가 각각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설정에 따라 아니면은 사용에 따라 다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운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RPM에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RPM이 0이 들어가면은 인버터 모터는 잠시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뭐 물질을 혼합할 때 잠시 일시정지를 해줌으로써 또 다른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언어는 항상 변경이 바로바로 가능하고요. 사용법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설정으로 가속시간, 간속시간, 최고출력 주파수, 전압, 그리고 그 외에 인버터가 지원하는 모든 설정을 터치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람에서 알람 리셋과 알람 클리어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